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 글로벌 뉴스 코너에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요. 미국에서는 이제 여행 제한이 모두 해제가 되게 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여행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서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의 탄력을 보이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뉴로사이언스 2021이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관련 종목도 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수 앱지스가요, 미국 뉴로사이언스에서 항체 신약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 발표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 일정인데요. 공산당 19기 6중전회가 개최가 된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6차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어떤 제한들이 나오는지가 우리 시장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GM 부사장이 한국에 오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현대 그린푸드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현대 홈쇼핑,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GS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임도 내일까지 공모청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여론 부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